상담님들 중에 또 뭔가 오늘 의뢰인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시죠?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? 아, 제가 그 작사 작곡을 취미로 하고 있어서 제가 만든 노래를 자작곡을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. 그대여 이제는 슬퍼 마요. 나 옆에 있어요. 고개를 돌려요. 그대여 더 이상 울지 마요. 내가 내 손을 잡아요. 있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너 없는 하루는 늘 내 곁에만 있어줘. 멀리 가지 마.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. 내 남은 사랑 모두를 담아 사랑해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현재 조건 하트에 이제 가장 많이 불이 들어온 분은 블루 선남입니다. 예,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떨지. 자. 한 분이에요? 그러면은 예. 아, 복수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. 아직까지 예, 우리나라에서는 1처 다부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, 한 분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. 과연 최종 선택은 어떨지 최종적으로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예쁘시네요. 감사합니다. 훌륭하십니다. 아~ 굉장히 동안이신데 타고나신 건가요? 공교롭게도 하고 있는 일이 같아요. 누가 안 눌렀을 것 같아요? 레드님. 억울해요. 죄송합니다. 저의 마음을. 뱀비 사업가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미소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.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게 열려있는 편이고요. 그렇게 이제 막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네, 저는 회계사고요.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저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. 그대여 더 이상 울지 마요. 내 손을 잡아요. 진짜 외적으로도 이쁘시지만 마음이 더 이뻐 보이세요. 저도 정말 원 없이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랑이요? 네.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그걸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버튼을 눌러주세요. 선택했습니다. 예. 와. 감사합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주시고요. 뭐 사실 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
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분인 것 같다 좀 확신이 들었나요? 노래도 생각보다 잘하시더라고요. 약간 노래 부를 때 조금 좀 감동 받았나요? 네. 자 그러면 프로포즈를 해주시죠. 네. 김세욱 씨. 김세욱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? 프라 씨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, 자, 그래요. 그린 선남님은 의뢰인의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버튼을 누른 거예요? 제가 여성스럽고 참하신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. 또 사실 이 결혼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에 대중들 앞에 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쉽지 않죠. 근데 이렇게 나오신 출연을 결정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결혼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고 또 남들에게 당당하게 야무지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은 손을 잡고 한번 멋지게 출발해 볼까요? 두 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출발합니다. 울어야 돼.